안녕하세요, 조디입니다. 오늘은 곧 다가오는 3월을 맞이해서 오랜만에 올 로드샵 개강 메이크업을 준비해봤어요. 데일리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골드, 브라운, 레드 계열을 좀 더 산뜻하게 활용할 수 있는 튜토리얼로 함께 준비해봤는데요. 이벤트도 함께 진행되고 있으니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붉은 홍조를 잡아줄 에뛰드 쿠션 컨실러 민트를 먼저 사용해줄게요. 전 요런 봉 타입은 시간이 지나면서 봉은 아예 제거하고 사용하고 있어요. 플랫한 파운데이션 브러쉬에 충분히 묻혀준 다음 붉은기를 띠는 볼 부분을 중심으로 얇게 펴발라줄게요. 아주 얇게 톤이 살짝 보정되는 느낌으로만 마무리해주세요. 피부는 세미매트한 표현보다 좀 더 윤기있고 촉촉한 베이스가 확실히 생기있어 보이는데요. 좀 더 쉽고 빠른 광을 내주는 베이스를 만들고 싶을 때 이 제품을 자주 사용합니다. 펄감이 과하지 않고 은은해서 커버력은 없지만 좀 더 윤기있는 광채빛을 연출해주어요. 콧대, 이마, 턱엔 볼에 바른 양보다 적은 양을 도포해서 펴발라주세요. 다음은 로레알 트루매치 파운데이션을 사용해줄 건데요. 요건 단독으로 사용했을 땐 살짝 세미매트한 느낌을 받았는데 앞서 사용했던 프라이머랑 함께 사용하니까 약간 은은한 벨벳광으로 연출이 되더라고요. 모가 넓고 풍성한 브러쉬를 활용해서 빠른 속도로 원을 굴리면서 발라주고 모공이 넓은 부위는 작은 원을 그리듯 촘촘하게 굴려서 커버해주세요. 피부 표현을 좀 더 깔끔하게 표현하면서 광을 내주고 싶다면 너무 촉촉한 파데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촉촉한 만큼 커버력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프라이머와 베이스를 때에 따라 조합해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루나 컨실러 2호를 사용해서 다크서클과 잡티 등을 커버해줄게요. 저도 전엔 눈 밑을 가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넓고 두껍게만 발랐었는데 이렇게 하면 눈 근육이 움직이면서 베이스가 밀리고 화장이 쉽게 들뜰 수 있어요. 눈 밑이 들떠 보이면 베이스가 확실히 두껍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다크서클 커버는 브러쉬가 손에 익지 않더라도 꾸준히 연습을 해서 소량씩 얇게 덧바르는 걸 추천드려요. 때문에 저는 컨실러는 좀 더 밀도감 있고 되직한 라인을 선호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머리를 체리빛이 도는 붉은색으로 염색을 한 상태라 브로우 펜슬은 붉은기가 도는 브라운 컬러를 사용해주었어요. 발색이 생각보다 엄청 잘 되는 타입이어서 그릴 때 짱구 눈썹을 조심하면서 그려줘야겠더라고요. 눈썹 아래쪽부터 라인을 잡아가면서 눈썹이 두꺼워지지 않도록 꼬리까지 쭉 이어서 그려줍니다. 그 다음 브로우 브러쉬를 사용해서 진하게 그려진 부분은 풀어주고 스크류 브러쉬로 눈썹 앞쪽은 솎아주세요. 브로우 마스카라는 아리따움 5호를 사용해줄게요. 브로우 펜슬이 살짝 붉은기가 도는 편이었고 전 머리카락 색상이 밝진 않은 편이어서 레드 브라운이 아닌 초코색을 선택해주었어요. 레드 브라운을 발랐더니 너무 붉어지더라고요. 그 다음 컨실러를 브러쉬에 묻혀서 아래쪽을 깔끔하게 정돈해줍니다. 경계만 풀어준다는 느낌으로 눈두덩이까지 컨실러가 넘어가지 않도록 짧게 짧게 끊어서 펴발라주세요. 그 다음 손가락을 사용해서 나머지 경계를 풀어줍니다. 다음은 블러셔로 부르주아 43호를 사용해줄게요. 레드빛이 살짝 도는 붉은 코랄인데 컬러가 텁텁하지 않고 맑은 느낌으로 굉장히 컬러가 예쁘더라고요. 모가 통통하고 큰 브러쉬를 사용해서 뒤쪽으로 톡톡 두드려가며 발색을 해줍니다. 오늘처럼 블러셔를 진하게 발색할 땐 립이나 눈화장을 하기 전에 먼저 발라주세요. 평소 하던 대로 하면 눈, 치크, 립이 모두 과해질 수 있거든요. 다음은 시세이도 속눈썹 뷰러를 사용해줄게요. 로드샵 뷰러들 중에서 네티드를 가장 즐겼었는데 요게 사라져서 뷰러만 올 로드샵에서 예외로 사용해줄게요. 뿌리부터 힘껏 힘을 주기보다 적당히 힘을 주면서 뷰러 방향을 함께 올려주면서 속눈썹을 찝어 올려줍니다. 뿌리부터 힘을 주면 L자로 꺾일 수 있기 때문에 강약을 조절해주세요. 전체적으로 붉은 머리에 붉은 레드립이 들어가는 메이크업이어서 음영은 노란기가 도는 캐러멜톤의 브라운을 사용해주었어요. 이런 톤을 음영으로 사용하면 좀 더 발랄한 느낌을 주는데 여기서 채도와 명도가 빠지면 좀 더 그윽한 느낌을 낼 수 있어요. 눈두덩이에 전체적으로 펴발라주면서 꼼꼼하게 발색해줍니다. 눈꼬리 뒤쪽까지 브러쉬가 쭉 이어져야 눈매가 훨씬 길어 보여요. 그 다음 화려하고 쉬머한 텍스처의 골드 섀도우를 사용해줄 건데요. 요런 쉬머한 텍스처들은 빛이 반사됨에 따라서 컬러의 농도가 약간 다르게 보여요.
때문에 오늘은 좀 더 부슬부슬한 느낌의 섀도우 브러쉬에 묻혀서 눈두덩이 중앙을 중심으로 옅게 펴발라줄게요. 옅게 발색하면 적당히 포인트가 돼서 영롱한 느낌을 주고 짙게 발색하면 화려하고 딱 강렬한 느낌을 주더라고요. 애교살은 남은 양으로 펴발라주어야 전체적으로 아이 메이크업이 진해지지 않아요. 그 다음 한 톤 진한 커피 브라운 컬러를 활용해 줄 건데요. 요 컬러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각도에 따라서 컬러감의 농도가 다른 쉬머한 라인이에요. 때문에 요런 컬러를 단독으로 눈두덩이에 덮으면 빛에 따라 발색이 뭉쳐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얇은 브러쉬로 라인을 그리듯 그려줄게요. 두꺼운 브러쉬로 발색하면 각도에 따라서도 라인이 뭉친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얇은 브러쉬를 사용해 주세요. 다음은 삼각존을 채워줄 건데요. 제가 브라운 메이크업 할 때 삼각존에 자주 쓰는 섀도우를 먼저 소개할게요. 아리따운 플레이풀 그리고 미샤 라벤더 스톤입니다. 골드 브라운 조합은 데일리로 정말 예쁘지만 눈화장에 이 컬러들로만 조합해주면 살짝 올드한 느낌을 줄 수 있어요. 때문에 적당히 부드러운 연보라 핑크 컬러를 사용해주시면 훨씬 화사한 느낌을 낼 수 있어요. 다음은 글리터처럼 반짝이는 아이섀도우를 활용해줄 건데요. 마지막에 사용하는 이런 펄 섀도우는 앞서 소개해드린 쉬머한 텍스처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까지 한 눈화장을 다 덮어버릴 수 있거든요. 때문에 밀착력은 다소 떨어지더라도 좀 더 투명하고 반짝이는 텍스처를 활용해주세요. 저 요즘 이 제품 너무 빠져서 다른 두 컬러를 아예 구매해버렸어요. 스틸라 리퀴드 아이섀도우 키튼 카르마 컬러입니다. 발색하면 정말 플래시 세례를 미친 듯이 받은 듯 펄감이 톡톡 튀는 타입이에요. 단독으로 쓰기엔 살짝 부담스럽기 때문에 요 펄이 컬러감보다 많이 묻어나올 수 있도록 손가락이나 작은 브러쉬를 활용해줍니다. 일단 펄 파우더보다 요런 글리터 타입이 밀착력이 훨씬 좋기 때문에 가루날림 걱정도 없이 더욱 영롱하고 파워풀한 펄감을 연출할 수 있어요. 작은 섀도우 브러쉬에 묻혀서 눈을 떴을 때 쌍꺼풀 라인 위쪽에 펄이 빛날 수 있도록 브러쉬를 사용해서 얹어줍니다. 그 다음 남은 양으로 애교살 중앙에도 펄을 얹어서 마무리해주세요. 다음은 블랙 아이라이너를 활용해서 점막을 채워줍니다. 토니모리 백젤 아이라이너를 사용해주었어요. 근데 설치했던 거울이 갑자기 떨어져서 허공 점막샷으로 영상이 찍혀버렸어요. 아무튼 속눈썹 사이사이에도 꼼꼼히 채워줍니다. 그 다음 젤 아이라이너보다 농도 조절이 훨씬 쉬운 잉크라이너를 활용해서 눈꼬리를 그려줄게요. 전 눈꼬리가 확 또렷한 것보단 살짝 부드럽게 이어지는 게 더 예쁘더라고요. 아까 그렸던 점막 라인 위쪽에 한 줄을 더 그어주듯이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그 다음 살짝 붉은 톤이 도는 딥브라운 아이라이너를 사용해서 눈매를 좀 더 부드럽게 풀어줄게요. 아이라인을 그린 위쪽 부분에 쌍꺼풀 라인을 다 덮지 않도록 얇게 그려주세요. 점막은 블랙으로 채워주면서 아웃라인은 브라운으로 풀어주면 좀 더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러우면서도 또렷한 눈매가 연출이 됩니다. 다음은 저의 평생템, 인생의 동반자, 속눈썹 고데기의 전원을 먼저 켜두고 지난주에 에뛰드에서 구입한 레시펌 볼륨 마스카라를 사용해줄게요. 평소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마스카라 어플리케이터랑 비슷해서 구입을 해봤는데 마스카라 액이 살짝 묽은 편이어서 바르면 바를수록 기껏 뷰러로 집어놓은 속눈썹이 처지더라고요. 뷰러를 끝낸 속눈썹의 볼륨을 단단히 잡아주지 못하고 고정력이 약한 느낌을 받았어요. 어느 정도 섬세하게 표현은 되지만 전 항상 속눈썹만큼은 포기를 못하는지라 속눈썹 고데기로 열심히 올려주면서 고정시켰습니다. 언더 속눈썹에 뷰러 사용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속눈썹 고데기를 사용하신 후에 마스카라를 발라주세요. 오늘은 눈 중앙에 언더 속눈썹은 4가닥 정도만 살려서 두껍지 않게 발라주었습니다. 로드샵 움파룸파의 왕국, 아리따움에서 이번에 새로운 신상 틴트 출시된 거 다들 아시죠? 바로 컬러라이브 틴트인데요. 틴트의 고발색과 또렷한 컬러광이 생기있는 립을 만들어주고 리퀴드와 워터 틴트가 섞인 느낌으로 농도 조절이 가능한 제품이에요.
컬러는 총 12가지가 출시되었는데 메인 컬러인 4호 블러쉬 레드, 6호 드라이 레드, 8호 문라이트, 9호 코랄온탑 요 4가지 컬러를 이벤트로 준비했어요. 오늘은 요 4호 블러쉬 레드 컬러를 사용해줄게요. 립밤을 가볍게 닦아주고 안쪽에서부터 그라데이션을 하면서 발색해줍니다. 사용감이 딱 가볍고 끈적임 없이 텍스처가 촉촉하게 유지되는 편이어서 데일리 립 제품으로는 확실히 손이 자주 갈 것 같더라고요. 4호는 딱 레드립하면 생각나는 화사하고 밝은 레드에 코랄을 몇 방울 똑똑 떨어뜨린 듯한 색감이에요. 안쪽에 바르고 남은 양을 입술 위 아래쪽 바깥 라인의 팁으로 가볍게 터치해주면 입술 외곽 라인도 화사하게 그라데이션 되어 더욱 자연스러워 보여요. 쉐딩은 요 투쿨푸스쿨 아트바이로냉을 사용해줄게요. 뭔가 로즈샵 제품을 떠나서 가장 무난하면서도 손이 제일 많이 가는 쉐딩 제품 중 하나예요. 가장 진한 컬러는 많이 붉은 편이어서 왼쪽에 두 컬러만 섞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선 형태의 브러쉬를 굴려주면서 턱에 쉐딩을 넣어주고 총알 브러쉬를 사용해서 콧대도 마저 다듬어줄게요. 눈썹 앞머리 아래쪽이 진하게 그림자처럼 쉐딩이 들어가면 인상이 약간 강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오늘 메이크업엔 이쪽은 살짝 옅게 터치해줄게요. 입술 아래쪽도 터치해주면서 마무리하면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레드, 브라운, 골드를 좀 더 산뜻한 느낌으로 활용해서 개강 메이크업을 완성해보았는데요. 이어지는 이벤트도 많이 신청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